네. 그래서 찐으로 네. 1대1 한번 하시죠. 자, 자. 네, 아 이번에는 저희가 네. 박상원 선수 은퇴를 이번 시즌 이제 하시잖아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아쉬워도 하시면서 응원도 하시면서 네. 저희에게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많은 응원 영상들을 네, 한 분 한 분. 13년 동안 박상원 선수를 처음 본 거는 중앙대 시절이었습니다. 중앙대 시절에 국가대표팀과 연습 경기를 가졌었는데 이 국내에 내놓으라는 장신들을 상대로도 힘으로 결코 밀리지 않았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점수는 6대3 조문적 파고들면서 혹시 이거 들어가는데요? 예, 박상호. 그 당시에 한 코치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저 친구는 군대 다니는 친구다. 그래서 그런지 더 헌신적이고 성실하다, 묵묵하다 이제 그런 평가를 남기셨는데 박상호 선수의 이 은퇴 소식을 맨 처음에 접하고 나서 굉장히 좀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두세 시즌 정도는 더 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쉬움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10년 넘게 또 프로에서 이 활약을 하면서 아 정말 오랜 시간 최정상급 선수로 잘 버텨왔구나 라는 또 엄청난 그런 존경심도 함께 들었습니다. 부산 KT의 농구를 상당히 즐겨봤었는데 그 시즌에 또 이 부산 KT와 KBL의 농구를 정말 재밌게 만들어 주셔서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 형도 은퇴 고민을 조금씩 하셨는데 저는 이제 말렸어요. 하지 말라고. 말릴 틈도 없이 해버리셔가지고 제가 며칠 울었어요. 그래서 눈에 다리끼까지 나고 좀 저한테 우상 같은 분이고 좀 너무 존경하는 사람이라 술도 막 계속 먹었어요. 너무 스트레스. 다시는 이제 같이 코트에 쓸 수 없다는 그런 공허함 때문에 좀 힘들더라고요. 많이. 상호 형의 그 후배들한테는 제일 든든한 형이고 뒷목이 되고 뒤에 쳐져 있는 선수들도 다 케어할 줄 아는 그런 약간 넓은 포옹력도 가지고 계시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네. 선수 두 분 덕분입니다. 아 아닙니다. 뭐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하시겠지만 선수 본인이 가장 많이 아쉬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더 아쉽게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되셨어요. 네. 결정적으로 뭐 은퇴를 또 결정하신 이유도 있으실 테고 은퇴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난 시즌 비시즌의 여름에 이제 아 내가 올 시즌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데도 조금씩 생기고 커리어로만 봤을 때 뭐 1년 더 연장할 수 있겠지만 이게 과연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맞나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비시즌이 정말 두렵더라고요. 저 나이 40에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과연 그동안은 젊은 선수들하고 동등하게 왔는데 열애하고 그 비시즌을 나고 싶진 않았어요. 그게 동등한 경쟁이어야지 여름 내내 쉬다가 네네. 그 시즌 때 엔트리만 들어가고 막 그런 선수가 되고 싶진 않았어요. 이 젊은 선수들과 이제는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은퇴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기분이 이상하시죠? 실감이 안 나요. 아직도 8시에 일어나서 아침밥 먹고 10시에 운동을 나갈 것 같은데 예. 어떻게 보면 네. 은퇴 경기다라는 경기를 못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경기입니다. 저희와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찐으로 네. 1대1 한번 하시죠. 그럴까요? 네. 네. 상대는 접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저랑 네. 박상호의 라스트 게임. 아 라스트 댄스. 라스트 댄스. 아 박상호의 라스트 댄스. 대신 4점 잡아줘야 돼요. 몇 점 내깁니까? 5점. 5점. 저희 공식 룰입니다. 안 받으립니다. 아, 예. 저희 찐으로 합니다. 예, 찐으로 합니다. 예. 아, 좋습니다. 예, 예. 예. 한번 가보시죠. 예. 가시죠. 아, 1점 내기. 이거 1점만 내면 끝입니다. 예. 자, 자. 다들 맞췄습니다. 이게 들어갈지 몰랐어요. 마지막 경기 즐거웠습니다. 예. 아니 아닙니다. 형. 형. 자,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실수 골속에.
안 되겠다. 마지막 내가 기어이 보내드린다. 여러분 마지막이라고 해서 짜고 하는 주작이라고 했습니다. 지면 지는 거예요. 와. 떨어져. 이거. 등지갑니다. 거리가 기네요. 예. 와. 아, 지금 이걸. 아우. 상상도 못했어 이거. 자, 자. 자. 예. 아까 보셨는데 승리다. 이긴 거 아니야 내가 한 거. 어땠어요 우리 정범민이랑 붙어 보셨는데? 슛거리가 상당히 기네요. 마지막 경기하고 네. 작지만. 예. 저희가 감사 앞에 준비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또 나중에 또 구단에서 주시겠지만 예, 예. 이 코트에서 최고의 열정 플레이에 감사했고 제2의 인생을 더 멋있고 빛나는 일만 펼쳐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농구 팬과 예. 저희 슬램덕후 저희가 작지만 드렸습니다. 예. 정말 소중한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예. 박상호라는 선수가 정말 농구에 할 때만큼은 정말 진지하게 대했고 매번 최선을 다했고 또 열심히 뛰었던 선수라는 것만 좀 기억해 주시고 팬분들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박상호 선수가 있어서 저희도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박상호 선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호 형 13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형이랑 뭐 2년이라는 시간밖에 같이 하지 않았지만 형한테 정말 많이 배웠고 의지도 많이 한 것 같았는데 좀 막상 떠난다고 하니 좀 시원섭섭하네요. 형이랑 같이 해서 정말 좋았고요. 박상호 화이팅! 박상호 선수 정말로 긴 커리어 묵묵하게 달려오시느라고 수고 많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농구계를 위해서, 농구 유망주들을 위해서, 후배들을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2의 커리어도 반짝반짝 빛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2의 출발을 또 멀리서나마 열심히 응원을 하겠고요. 몸 건강히 또 가족들과 함께 늘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동안 박성호 선수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를 좀 많이 챙겨주시고 또 제가 어린 나이지만은 저에 대해서 제가 플레이하는 것에 대해서 배려도 많이 해주시고 든든한 마트로서 좀 많이 이끌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어떤 길을 가든 간에 성호 형 은퇴하셔도 좀 많이 고마워하시고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제 앞날에도 더 이제 밝은 미래가 있으실 거니까 힘내시고 저도 옆에서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